고민상담소 김폴카 런치박스. 안녕하세요. 김폴카 런치박스. 오늘 또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. 벌써 5월 마무리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슬금슬금 불안해하실 텐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연이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. 오늘 사연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힘들 때, 괴로울 때,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것에 대한 사연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사연 소개하겠습니다. 이제 1년차 수험생입니다. 1년차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. 지방에서 혼자 인강으로 공부하고 계신가 봐요. 가족 빼고는 누구를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다.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고 불안할 때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. 친구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다는데 본인은 음치라서 노래방도 싫어한다라고 하셨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스트레스 풀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. 여기 친구들 분들 사연처럼 저도 노래방 가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저도 뭐 음치는 아닌데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듣든 말든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 부르면 재밌더라고요. 스트레스가 풀리는 걸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음치라고 생각하신다면 코인 노래방 가셔서 부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. 친구들하고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히려. 그런데 노래방 자체가 싫다라고 하시면 뭔가 움직이는 거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럴 때 걸어요. 걸어. 한강이 가까이 있어서 또 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데를 걸어도 좋은데 꼭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 골목을 걸어 다닙니다. 동네 무슨 가게가 있나 꽃집 다니면서 식물들도 보고 그렇게 구경하듯 우리가 마실 다닌다 하죠.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빵 같은 것도 사 먹고 커피도 한 잔 사 먹고 이러면서 동네를 산책하듯 걷는 거. 그게 참 저는 기분 전환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강아지들, 아이들 막 웃는 거, 뛰어다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답답하면 일단 책상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. 나가서 멀리 어디 좋은 데 가지 않더라도 동네, 익숙한 동네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. 그런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산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또 음악을 들으시면 좋은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 좋아요. 그런데 그 클래식 음악이 너무 지루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차르트나 바흐 또 단순한 그 중세시대의 음악들이 있거든요. 종교음악 같은 거 그런 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저는 때로는 진짜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음악을 좀 틀어놓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그 리듬에 몸을 흥얼흥얼 하면서 가요, 팝송 이런 건 안 돼요. 클래식 음악을 좀 틀어놓고 흥얼흥얼 하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클래식 음악들은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정말 공부가 안 되는 날은 그런 방법도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.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은 불안함인 것 같아요. 그 불안함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불안한 마음은 되고 싶은 열망이거든요. 내가 이번 시험에 반드시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기 때문에 아 그래 나 더 잘할 거야 더 열심히 해볼 거야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 합격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꼭 붙드시고 불안함을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5월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6월에는 더 힘차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연을 끝으로 저는 이제 이 진행자 자리를, DJ 자리를 내드려야 됩니다. 여러분들, 저한테도 여러분들 사연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참 색다른 경험이었고 재미있었는데요.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좋은 기회에서 만나면 좋겠고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또 상담하고 싶으시면 이은영 헌법 카페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제가 잘 합격하실 수 있을 때까지 힘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민상담소 김폴카 런치박스 이은영이었습니다.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.